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법률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맞춤법 TV의 현승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식 기소와 구공판,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는 영상에서 검사의 구약식 처분, 즉 약식 기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재판을 통해서 검사가 청구한 벌금이 부과되는 약식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식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해서 벌금을 감액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아무리 괘씸해도 뭐 법정에서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법원은 약식 명령에 의해서 부과됐던 벌금보다 벌금 액수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라이 뭐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생각으로 재판에서 별달리 주장할 것도 없으면서 일단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해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결국 이런 일들 때문에 법원의 재판 부담이 늘어나고 정작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재판이 지연되는 불편함을 겪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 국회에서는 이 법률을 개정을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요, 판사가 보기에 검사가 청구한 벌금이 너무 작다고 판단하면요, 오히려 벌금을 올릴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약식 명령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벌금 액수를 올리는 걸 넘어서서 벌금형 원래 청구된 건데 갑자기 징역형이나 뭐 집행유예나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판사가 벌금 액수를 올릴 때는 판결서에다 반드시 그 이유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실무상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처벌을 감경해달라고 하기 때문에요, 벌금을 올리는 경우는 드물고 조금이나마 감액을 해주거나 적어도 벌금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예요. 정식 재판을 통해서 검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그래서 판사를 설득해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럼 당연히 문제될 리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실패라는 경우에는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인정 안 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보아서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죄를 주장을 하셔야죠. 가능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법원에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해보시면 되고요. 사실 법원은 진실을 가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검사와 변호인 혹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합당하고 더 효과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가려주는 곳이에요. 결론적으로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약식 명령의 경우에는요,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피해자가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식 재판 청구를 한 사건이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약식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에 따른 벌금만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식 재판을 취하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게 불리한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